이제 엔딩입니다. 끝났네요. 아, 네. 할배의 해머로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크툼신, 이것이 인간이 지닌 영혼의 빛인가? 아무래도 자립의 계절이 온 것 같구나. 발두스여, 먼저 가겠다. 라고 이렇게 오크툼신이 죽었습니다. 야, 길다. 힘들다. 아이메일! 오빠! 아이멜, 다행이야. 이젠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오빠.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오빠 구해주러 올 거라 믿고 있었어. 그래. 아이멜, 몸 상태는 어때?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다든가 괴로운 곳은? 응, 괜찮아. 옥툼에게 빨려 들어왔을 때 부드럽고 상냥한 빛이 감싸주었어.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아. 헤, 뭐였을까 그 빛이란 건? 어빈 축하해. 드디어 여행의 목적을 이뤄냈구나. 아, 루티스들이 도와준 덕분이야. 당신은 분명 세타에서 만났었죠? 오빠 다쳤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루티스라고 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도움을 받았어. 그랬구나. 루티스 씨, 오빠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후후, 그렇게 감사해하면 괜히 부끄러워져요. 전 어빈의 여행을 따라왔을 뿐인걸요. 게다가 도와준 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8년만이구나, 아이멜. 가웨인 할아버지? 몰라볼 정도로 아름다워졌구나. 이러니 어빈이 필사적인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봐, 가웨인. 하하, 농담이라도 기뻐요. 아, 마이씨. 잘됐어요, 마이씨도 무사하셨군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들부들. 아이멜도 잘 해내주었어. 네가 믿어준 덕분에 어빈도 힘을 낼 수 있었어. 너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잘 됐어. 저기 마이씨, 얼굴빛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정말이네. 괜찮은 거야?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슬픈 일이구나. 마들마들. 얘는 배들배들. 베리어스님?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던 거냐? 어리석은 일을 했군. 창조신의 기둥을 쓰러뜨려버릴 줄이야. 신검의 소유자여, 너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는가? 너는 세계를 구할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오크툼이 부활했더라면 세계의 멸망을 막아주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오크툼에게는 파괴와 재생의 의지 말고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 멸망을 막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을 거야. 그게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을까? 멸망을 막는 다른 길도 분명 있을 거야. 가능성에 건다는 건가, 젊군. 나도 너 정도의 나이에 계시를 받았다면 지금 길을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베리어스님? 베리어스 경, 어떻게 된 건가? 후후, 말했을 텐데. 인간으로서의 삶에 미련은 없다고. 나의 몸은 오크툼에게 바쳤다. 오크툼이 사라진다면 소멸할 뿐. 뭐라고? 페리어스님, 저는... 루티스여, 너와 나는 인연을 끊었다. 더 이상 내 걱정은 그만두거라. 그것보다 어빈이여, 이상이란 건 아픔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너는 이제부터 아픔을 극복해야만 한다. 무슨 말이야? 저 젊은이의 생명은 거의 끝났다. 오크툼의 힘으로 인해 살아왔던 것이다. 에? 마이리어, 너는 알고 있었을 거다. 오크툼을 쓰러뜨리면 죽는다는 걸. 그렇다 해도 어빈의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바란 일이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그런가?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강한 거였나? 야, 연출 보소. 이봐, 마일! 어떻게 된 거야? 이 연기는! 미안, 어빈. 이젠 이별이구나. 이별이라니 무슨 말이야? 난 너처럼 머리가 좋지 않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봐. 내 생명은 성도에서 습격을 받았을 때 이미 꺼져 있었어. 하지만 베리어스가 오크툼의 힘으로 나를 되살린 거야. 오크툼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 그런... 어째서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알았다면 오크둥과 싸우지 않았을 텐데. 네 여행의 목적은 아이메를 구하는 거였잖아. 오크둥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끝날 수 없어. 약속했잖아. 마지막까지 여행을 함께 하겠다고. 여기가 여행의 종점이야. 이제부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가 행복이야? 네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야. 마일 가지마. 나는 다시는 널 잃고 싶지 않단 말이야. 괜찮아. 너에겐 아이멜이 있잖아. 루티스도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분명 행복할 거야. 마일, 아... 내 마음을 다시 되돌려주어서 고마워. 너와의 8년은 나의 보물과도 같았어. 마지막까지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잘 있어, 빈. 야, 연출 봐. 마일. 수호의 방울,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바보야, 이 거짓말쟁이야. 으앙. 오빠. 어빈. 팔두스요, 당신께서 내린 시련입니까? 당신이 내리신 시련은 정당하고 인간을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빈은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 이상 무슨 시련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목소리 맵. 이거 목소리예요. 오타예요, 오타. 그렇게 원망하지 말거라. 네, 맵소리. 오, 당신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따뜻해. 발두스. 발두스의 목소리. 인간이여, 나의 반신을 봉해버린 자여. 너의 행동은 잘 보았다. 여행의 시작부터 네가 가베사를 받을 때부터. 그랬나? 항상 나를 보고 있었구나. 너의 여행은 내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인간의 영혼의 빛, 강한 마음을 알려주었다. 고맙구나, 인간이여. 고맙다고 말할 건 없어. 난 그저 소중한 자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렇지만 마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팔두스여, 빛의 창조신이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이씨를 되살려주세요. 그와 어비는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오크툼을 봉해서 세계를 구해내었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일련의 자비를. 루티스 가베인. 나는 빛에 의해 움직이는 자, 질서를 지향하고 세계를 보존시키는 자.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운명은 비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담례로 기회를 주겠다. 엣? 명부문을 한 번 더 열겠다. 둘가의 딸이여, 힘을 빌려주겠나? 네. 이것이 명부문. 둘가가 관장하는 망자의 영역으로의 입구다. 네 친구는 방금 전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곳으로 뛰어내리면 마이를 되살릴 수 있다는 건가? 운명을 거스르는 건 보증할 수 없는 일이다. 실패하면 너 자신도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인간이여, 어쩔 텐가. 결정했어. 네가 준 기회 고맙게 받아들이겠어. 오빠, 어빈. 두 사람 모두 막지 말아줘.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잊지 말아줘.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야. 나 무섭지만 오빠의 마음을 알고 있어. 마일 오빠와 함께 돌아와줘. 약속한 거야? 아, 약속이야. 번지. 믿어요, 아이메 씨. 당신의 오빠는 이런 것에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을 리 없어요. 팔두스요,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보! 형아들 괜찮아? 모두들 루티스 수고했어. 적을 물리친 것 같네. 이거 한 발 늦었군. 아이멜량 무사했군. 남장님. 네가 아이멜이구나. 어빈에게 이야기는 들었어.
귀여운 아가씨네. 어빈의 여동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걸? 그런데 어빈과 마일은 어디 간 거야? 어라? 정말이다. 루티스 씨, 어빈 씨와 마일 씨는 어디에? 저기 뭔가 무슨 일이 있나요? 어빈은 명부로 갔어요. 마일의 혼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무슨 말이야? 모두들 기도해 주게나. 무사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말일세. 오빠, 마일 씨. 어빈. 지금도 딱히 쉽진 않았는데. 저 1시간 반 동안 잡는 거 못 봤습니까? 떨어지고 있어. 계속해서. 어둡고 추워. 마일, 어디 있는 거야? 여기야 명부. 둘과 다스리는 망자의 망자의 영역. 마일은 어디로 떨어진 거야? 아, 그래픽이 깔끔하죠. 기존에도 나쁘진 않았는데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게임 오버 당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잡았어요. 힘들어서. 야, 훨씬 이뻐졌다. 연출이. 노인? 제멋대로인 녀석이구만. 레미라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정말이지 너란 녀석은. 할아버지, 마일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마지막 시련이다. 네 혼자만의, 너 혼자만의 힘으로 마일을 찾아야만 해. 생각하거라, 마일과의 인연의 증거를. 그러면 되찾을 수 있을 게다. 인연. 마일과의 인연. 그래. 훗, 생각한 것 같구나. 그럼 어빈,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을 게다. 고마워,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신세 맞았어. 좋아. 야, 이 방울을 통한 인연과 마일과의 그 줄, 그런 거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구 버전보다. 구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았는데 이제 마일과의 연결 고리가 있으니까, 방울이 있으니까 이번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마일, 찾았다! 어빈, 어떻게? 나를 속인 죄는 크다고! 돌아가면 한방 먹여줄 테니까 말이야! 너란 녀석은 성급하고 터무니없고 막무가내고 정말 고마워, 어빈. 이야기는 나중이야! 여기서 나가야만 해! 모두가 있는 곳에 가는 거야! 자, 목소리 이것도. 돌아와. 돌아와줘. 목소리가 들려. 이 파동은 모두의 마음? 부탁해, 돌아와주세요. 오크틈을 쓰러뜨린 너희들이잖아. 망부라 해도 돌아오는 거야. 망부, 이거 오타, 명부. 차기 여왕의 이름으로서 이대로 죽으면 용서하지 않겠어. 너희들은 최고의 콤비잖아. 힘을 합친다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대로 돌아오지 않고 여자를 울린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도 울어버릴 거야. 형아들 꼭 돌아와야 돼. 지상의 빛을 떠올려주세요. 항상 푸르른 에일필딘의 하늘을. 자, 돌아오게나. 이 세상은 자네들을 필요로 하고 있네. 신에게 없는 인간의 강함을 믿는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극복하는 기적 말이다. 나 믿고 있어. 오빠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들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잖아. 부탁이야, 돌아와줘. 알았다니까, 루티스, 아이멜. 모두의 마음도 확실히 받았다고. 인간이 지닌 열정과 생명의 물방울. 하나하나는 작지만 서로 영향을 받으면 파동은 커져간다. 끓어오는 물방울이 명부를 적실 때 기적은 일어난다.
연출이 좋아졌습니다. 피 같다 근데 좀. 해냈군요, 어빈군, 마일군. 엣? 미첼도 어느새 와있습니다, 여기. 오빠! 어빈! 두 사람 모두 잘 돌아왔어. 역시 형 아들이야. 정말, 정말 잘 됐어요. 발두스? 에류시우니. 어이, 발두스, 무슨 일이야? 검에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아이멜? 발두스는 갔습니다. 오크톤과 차원의 저편으로. 아이멜? 그 목소린... 돌가다. 제 이름은 돌가. 빛과 어둠의 다툼으로 인해 태어난 정령. 아이멜,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가 당신이었군요. 오크툼에 개입사였을 때 저를 지켜주셨던 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무거운 운명을 짊어졌으니까요. 당신뿐 아니라 모든 무녀들에게도. 하지만 빛과 어둠이 떠난 지금 당신은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이멜,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 잠깐 기다려줘. 빛도 사라져버렸다는 건 발두스가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들이 쓰러뜨린 건 오크툼일텐데? 빛과 어둠은 하나, 두 개의 신은 원래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거대한 존재였기에 둘로 나눠져서 이 차원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발두스, 오크툼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럼 발두스교와 오크툼교가 지금까지 싸운 이유는 대체 뭐란 말이야? 인간이 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자신들만으로 연대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나누기 쉬운 기준 덕분에 처음으로 집단이 모여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지고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알 것 같아요.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자는 적을 만들어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간은 신이라는 커다란 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대지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그 검을 손에 넣은 자, 묘한 빛을 띠며 영원한 빛과 어둠의 상극에 종지부를 찍으라. 찌그리, 인간은 자립의 계절을 맞게 되리라. 크루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전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군요. 하지만 신들과의 결별을 의미하고 있을 줄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심정이겠죠.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주홍물방울을 비추어볼 때 인간은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홍물방울? 신기한 말이야. 인간의 정열과 마음입니다. 처음은 작은 한 방울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 사이에서 떨어져 영향을 주고 받아 커다란 흐름이 됩니다. 운명을 흔들 정도로 강하고 커다랗게. 그렇게 된다면 기적도 일으킬 수 있겠죠. 둘가, 당신도 떠나게 되는 것인가? 저는 정령으로서 명부를 지키는 자. 이 갈라진 대지로부터 떠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이 사라진 지금 살아진 사라진 오타 끝없는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서 생명의 모습을 감출 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원하겠어요. 둘가 고마워요. 어머니처럼 저를 감싸주어서요. 둘가도 영원한 잠에 들어왔다. 신들이 사라진 시대를 자신의 발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베리어스가 말했었지.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를 뒤흔드는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정말, 정말로 인간의 힘만으론 해결할 수 없을까? 괜찮아, 어빈. 둘가 말했었잖아. 마음이 모이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나도 이렇게 되살았으니 말이야. 그래, 그렇구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기 있는 모두가 있다면 해낼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기적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렇네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빈 씨의 마음이 우리들을 불러서 이곳에 모이게 한 걸 거예요. 내가 온 것도 기적이라는 말이야? 야하하, 과연 미래의 대마법사. 떨어질 뻔했어.
덤벙대지 말라고.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니까, 꼬맹아. 꼬맹이 아니야, 아저씨. 아, 아저씨? 나는 28살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가부의 끝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채양은 티라스1과 엘필딘 이외에 또 다른 대지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건에 관해선 크루얼님과 상의해보도록 하세. 발주스가 사라졌으니 교회도 큰 곤란을 겪게 되겠군. 왕가도 협력하겠어요. 아버지께서도 사건의 중대함을 알아주시겠죠? 그 전에 마음대로 성을 빠져나오신 건에 대해서 폐하로부터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조용히 해. 하하하. 모두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 아이멜과 마일이 있어. 루티스도, 가웨인도, 다른 모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어. 발두스여, 작별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세를 져서. 돌아가자. 우리들의 엘필딘으로. 역시. 빛과 어둠은 떠나버렸단 말인가. 그 교전의 구절을 읽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네만, 막상 신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면하니 동요되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군. 이제부터 발두스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 이번 사건은 온 세간에 전할 생각이다. 아마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겠지만 그것 또한 역시 신이 내려준 시련이라 생각하네. 인간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발두스 교회는 이 땅에 있을 걸세. 왕가도 교회의 방침을 지지하겠어요. 바로의 영주로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길드의 무언가에게도 전하겠어요. 이제부터 시대는 힘들겠지만 보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마법대학교에 가서 푸른 민족의 연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인간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체시, 좋은 지도 부탁드려요. 물론입니다. 엘필딘의 마법에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마법대학교에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약이 있어서요. 용무가 끝난 뒤에 찾아뵈도 괜찮겠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겠어요. 미첼, 선약이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요, 토마스 씨와의 약속입니다. 프라네토스호로 가가부를 넘는데 협력한다고 했거든요. 토마스 씨는 프라네토스호를 보다 빠르고 튼튼한 배로 개조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조라니, 괜찮은 거야? 그건 가웨인 아저씨의 배가 아니었어? 프라네토스호는 토마스에게 넘기기로 했다. 녀석이라면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선원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가가부의 저편을 조사하는 것은 엘필딘을 위해서도 이 의의가 있으니 말이다. 토마스 군이라면 잘 해내겠지. 베리어스 경이 진실의 섬에서 보았다던 계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엘필딘이라는 좁은 세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알 필요가 생긴 건가? 이거 지금보다 훨씬 바빠지겠어. 시대의 변화에는 별 수 없지.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잠시나마 휴식이 또한 필요하네.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푹 쉬게나. 내일 브라네토스호가 부리작이 도착할 거야. 동쪽의 대륙까지 데려다 줄 테니 오늘 밤은 이 성당에서 묵어갔으면 하네. 아따, 대사 많다. 오빠, 지금부터는 뭘 할 건가요? 그래, 내일은 이곳을 떠날 테니까 발크들을 산책이라도 하는 게 좋겠어. 생각해보면 나와 아이멜은 성도에서 여유롭게 쉬는 것은 처음이야. 여러 가지로 안내해주면 고맙겠어. 그렇다면 결정됐어. 루티스도 함께 갈래? 저기, 나는... 마일님! 마일님, 마일님! 신원은 믿고 있었어요. 마일님이 신원의 곁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신원... 여전히 활기차구나. 마일님의 모습을 보면 기운이 솟는걸요. 정말, 정말로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신원, 걱정 끼셔서 미안해. 그건 그렇고 너무 세게 껴안지 말아줄래? 목이 조여서 괴로운데. 하하, 신원에게 걱정을 끼쳤으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지. 호호. 처음 뵙겠어요, 세인현 씨. 어빈 오빠의 동생인 아이멜이라 해요. 아, 바로아에서 봤던 신원 씨의 얘기는 오빠와 마일로부터 들었어요. 활기차고 착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싫당, 귀엽다니 부끄러워요. 이봐 신원, 이제부터 마을을 산책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감격이에요. 마일린과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다니. 신원도 꼭 데려가 주세요. 팔짱을 낀다는 말은 안 했지만 뭐 좋겠지. 나는 잠깐 실례할게. 조금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엣?
그럼 나중에 봐. 이봐 루티스. 루티스 씨 무슨 일 있나요?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저기 오빠, 루티스 씨를 따라가지 않아도 돼? 어, 어째서? 이런 때는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남자로서의 도리라고. 오빠도 참, 이럴 때는 머리 회전이 안 된다니까? 너희들 말이야. 루티스. 루티스, 이런 곳에 있던 거야? 어빈, 함께 산책하러 간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말이야. 루티스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좀 보고 오라고 하도 부추겨서 말이야. 그랬구나.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그래. 내일이면 프라네토스호로 동쪽의 대륙에 가게 되겠구나. 루티스는 역시 루카에게 돌아가겠지? 어쩐지 그게 쓸쓸해지는걸. 꽤 오랫동안 함께 여행을 했으니 말이야. 그러네. 저기 정말 괜찮은 거야? 고민이 있다면 들어줄게. 어빈, 나는... 난... 다음 날 어빈들은 프라네토스 호를 타고 고향이 있는 동쪽 대륙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나 말이야,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어. 오크툼의 사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베리어스님, 볼게이드, 버스터, 그들은 마음에 어둠을 안고 있었어. 예전에 나처럼 빛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한 채 징호로 변한 가여운 사람들, 아마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해. 그래, 녀석들도 같은 인간이었지. 나도 그때처럼 아이멜과 마이를 잃게 됐다면 오크툼의 어둠에 빠졌을지도 몰라. 후후, 너는 괜찮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약한 부분은 있기 마련이야. 그런 틈을 노리고 어둠은 스며들게 되지. 그 어둠은 오크툼이 아닌 결국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이지만 말이야. 그런 마음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자, 다음 지역. 가웨인과 루티스랑은 헤어졌고, 하지만 루티스는 어둠을 극복해냈잖아. 난 네가 굉장하다고 생각해. 고마워. 그렇지만 내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네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기 때문이야.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고마워 어빈. 네 덕분에 마음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었어. 왠지 부끄러운걸.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게다가 나야말로 루티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마일도 아이멜도 도울 수 없었고, 오크툼 사도에게도 당해버렸겠지. 고마워 루티스, 정말 고마워. 응. 자, 여기서도 콘로드를 내려다주고 이렇게 동쪽 대륙으로 왔습니다. 일단 콘로드, 라엘, 엘레노와 더글라스를 놓고 가네요. 하핫. 후훗. 왠지 나답지 않은걸? 가끔 괜찮은 것 같아. 저기 루티스, 루카에게 돌아가면 둘이서 오두막에 놀러와줘. 꽤 넓으니까 두 사람이라면 묵을 수 있을 거야. 루티스? 어빈, 나 말이야. 아직 루카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어. 에? 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긴 뉴보른. 뉴가 아니고 보른이네, 보른. 칼 넘겨줬네요, 미첼한테. 자, 이렇게 미첼한테 칼을 넘겨주고 미첼과 토마스는 보른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잠깐만! 아직 결정을 내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이미 결정을 했어. 하지만 내겐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어.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오크툼의 사도는 사라진 게 아니야.
대부분이 베리어스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듀시스의 남쪽에서 저항을 계속한다고 들었어. 난 그들을 설득하고 싶어. 그런... 루티스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어째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거야? 어둠에 있으면서 빛을 아는 나만이. 베리어스님의 최후를 지켜본 나 이외에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끝내야만 하는 의무야. 아니, 의무 따위가 아니야. 난 어둠을 버릴 수 없는 자들에게 인간이 지닌 가능성을 알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나의 희망,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자, 이곳은 알챔. 저 할아버지는 언제 봐도 0.5에서 나올 것 같은 NPC 1같은 그런 느낌. 그렇다면 나도 하겠어. 내 여행을 도와준 담레야, 이번엔 내가 너의 여행을 돕겠어. 훗, 그렇게 말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의 너에겐 아이멜과 마이씨가 있어. 세 사람이서 고향에 돌아간 일, 그게 너의 여행의 끝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널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네가 와준데도 도움을 줄 수 없어.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정열과 마음을 계속 불태우고 있어. 분명 그게 주홍 물방울이겠지. 그 빛남은 어둠에 물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투와 선망, 그리고 증오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오지 않기를 바래. 그런... 자, 다음은 이제 오레시아에게 인사. 아이멜의 친구 슈나. 미안해 어빈. 넌 친절하게 말해주었지만 정말 심한 말을 해버려서. 하지만 나는 강해지고 싶어. 스스로의 힘으로 타인을 지켜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나는 루카나, 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의 상냥함에 응석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상냥한 것만은 아니야. 친절만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야. 루티스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야. 왜냐면 나는 너를... 기다려. 부탁이야 어빈. 그 다음은 말하지 말아줘. 루티스.